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12절부터 2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같이 봅니다. 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가르치실 때에 근검함 앞에서 하셨으나,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리라. 아멘. 아멘. 축복을 숭배하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사를 선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다 예, 오늘 일부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늘 찬양대 찬양하는 그 찬양 함께 하나님의 쓰면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는 어, 랩런터들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후대 25응답을 위해서 어, 특별히 우리 교육국 주관으로 해서 모든 랩런터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하고 또 각기 있는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새벽 기도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어, 정말로 랩넌트들이 오고 싶어 하는 교회. 그게 우리 하나교회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티스케들이 놀아도 하나교회 가서 놀고 싶다. 그런 교회가 우리 하나교회입니다. 어, 저는 특별히 이번 특별 세기 도도에 이렇게 인도를 받아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졌어요. 그냥 기도 제목만 제대로 잡고 지금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세 가지 뜰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부분들이 보여져요. 아이들의 뜰과 이 삼칠 선교의 뜰과 또, 기도의 뜰. 우리 교육국 주관으로 해서 지금 금, 토, 일 시대 열고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과 여기에 우리 랩런트이 하나 되어서 지금 제대로 응답받고 또 인도를 받고 있는 부모를 보면서 아이들의 뜰이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보여지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치유 사역하는 분들이 제자 중심으로 해서 팀이 딱 되어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인도를 받는 것 같아요. 앞서지 않아야 하고, 들떠지 않아야 하고, 뭔가 조급하지 않아야 하고, 말씀 속에서, 말씀만이 올바른 치유라는 사실을 알고, 그게 정말로 말씀에 인도받는 취의 종들로 한 팀이 되어서 제대로 하나하나 인도 받아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 기도해 뜨린 치유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삼칠 선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다민족 통해서 또 다민족 안에 제자들이 나오고 현장 사역을 통해서 티시게들이 일어나는 부분들 보면서 지금 우리 청년들도 교회에서 전혀 도와주는 부분이 없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농공이라는 지역에. 자기들이 월급받아서 그 월급들을 쪼개가면서 학, 어, TCK들을 위한, 어, 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이번에는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실 것은 더 넓은 장소로 이전을 해서 지금 리모델 중에 있어요. 이게 교회에서 지원하고 교회에서 뭔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자발에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서도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2, 37 성교를 향한 이방인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준비시켜 나가는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기도 제목만 잡고 인도받고 있는데, 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룰 수있지는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아이들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담긴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역사들로 시간표 됨에 이루시게 돼 있어요. 특별히 이번 특별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들을, 어떠한 마음들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습니까? 후대들 위한 기도나 이런 모든 랩넌트에 대한 부분들 어떠한 것들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습니까? 지금 담은 그게 미래예요. 하나님은 어떤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할지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전을 지켜야 될, 성전의 불을 밝혀야 될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처수에 누웠다라고 사무엘상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어린 사무엘은 은약계 곁에 있었더라 했어요.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 있었던 그게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 앞에 이루어진 일들, 후대들이 말씀 붙잡고 검토율 시대 인도받는 부분들 한 부분 부모 한 부분이 그들 앞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는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이한 시대의 재앙의 역사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복음 엘리트들로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축복 가운데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때에 따라 우리 아이들 보면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뭔가 영적으로 완전히 성장한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붙이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영적이 미숙합니다. 그렇잖아요. 완전히 자기 힘으로 뭔가 할수 있는 나이 때는, 연령 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우리 후대들 위해서 영적인 보호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 하나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레브런트들을 마음에 담고 그들이 이한시대에 세계보음화의 주역들로 설수 있도록 기도로 여러분이 울타리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 울타리 속에 그 보호 속에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를 살릴 귀한 일꾼들로, 제자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것은 우리 랩런트들 때의 습관과 체질이 되어지는 것은 그게 평생을 가요.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랩런트들이 참여했습니다만은 랩넌트들 때에 습관이 되어지고 체질이 되어지는 만들어지는 시기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습관과 체질은 평생을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할수 있는 복음 엘리트들로서 근본과 기본과 기초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가 랩넌트 때입니다. 그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도 올수 있고 갈등들도 올수 있고 여러 가지 때에 따라 고통도 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정입니다. 우리 강림하는들도 명심해야 합니다. 문제 올수 있어요. 갈등 올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와 갈등 속에서 또 고통거리도 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문제를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느냐 갈등들을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갈등이고 하나님이 주신 문제라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문제와 갈등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문제와 갈등들 고통들이 딸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해보가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 보십시오. 쓰임 받은 모든 랩런트들과 모든 성도들은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도 감사해 보겠어요. 왜냐 그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 지금 당하는 고통이 고통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그게 하나님 숨은 계획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감사하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숨은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면 감사하지만은 먼저 감사하면은 그 속에 숨은 계획도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와 고통과 갈등들 통해서 나에 대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죠. 고통 당하기 전에는 내가 깨닫지 못하겠는데 고통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면 내가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말씀했어. 그렇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 있는 갈등과 문제와 고통들 여정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붙잡는 중요한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당하면 무조건 감사하세요. 갈등이 있다면 무조건 감사하세요. 혹이나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다면 감사부터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허감의 가운데 몰고 가는 악한 사단이 끊겨지고 거기에 문제와 고통과 갈등 속에서, 어떠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 아, 이것 때문이구나라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보여지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문제 고통 갈등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볼 리가 없죠. 너무나 축복된 계획이 그 속에 있는데 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 당하면 감사하시고 갈등이 있다면 감사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답을 주기 위한 것이고 갈등이 있다면 갱신하기 위한 것이고 어려움과 고통 이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수준을 한걸한 한 단계 더 업시키기 위한 세계 복음화에 귀한 축복된 그릇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격인 것을 아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레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사실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은 그리스도인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 것이 되야 되는데 그내 것이 되어지는 비밀이 뭐냐? 여러분 갈등하고 문제와 고통 속에서 감사를 잃지 아니하면은 복음 속에 들어가게 되고 복음을 찾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때 비로소 그 안에서 내게 주신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주신 세계 복음의 화 방법. 요셉은 애굽 복음의 기존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애급 복음의 방을 가진 언약을 가진 요셉의 걸음 속에 결국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렸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고요. 근데 사실은 요셉은 누명 쓸 때도 또 노예로 팔릴 때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그렇습니까 아 애급보금을 위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방법이 노예로 가는 것이고 감옥에 가는 것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세계보금화 237나라 살리는 언약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정말로 문제와 갈등들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보금 속으로 들어가면 그 보금 속에서 나에게 주신 세계 복음의 약속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학업을 준비하고 그것까지 우리가 업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 특별히 저는 이번 어, 랩런트들 위한 특세를 통해서 많은 기도 제목을 또한 우리 마음에 담게 되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귀한 복음 엘리트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우리 중직자분들도 물론이지만 성도들도 주일날 교회 에 와서 예배 드림으로 다 마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일학교 부서에 들어가 보세요. 각각 부서에 들어가셔서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부분에 함께 예배하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함께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을 보고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지차이예요. 우리가 한참 학교 앞에 확장 주교 사역을 감당해 오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 확장 주교 사역을 보기 위해서 순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팀을 이루었어요. 참 놀라운 것은요. 현장을 보고 와서 그다, 그 다음 주에 강단의 기도가 달라져요. 장로님들의 기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아이들의 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인 이 아이들의 뜰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이 시간 예배 마치고 나면은 중등부, 고등부, 주일학교 예배들, 이 시간에도 좀 예배 드린 부서들이 있잖아요. 들어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함께 기도하고 힘을 주고,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힘을 주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기도 제목들 가지고, 그래서 온 교회가 우리 랩넌트에 일어나는 그 발판이 되어지도록. 그런 축복된 역사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는 그런 응답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론이 좀 많이 길었습니다만은 사실 오늘 본문은 세상을 살리로 나가야 되는 렘넌트들이 어둠에 속지 않고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또 말씀을 받으면 또한 주간 현장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 현장은 어둠에 속한 현장이에요. 그 어둠에 속한 현장에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한날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현장이 정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를 렘는트들 발걸음에 세상을 살리는 희한 축복된 응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시작이 되기를 죄이름으로추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어둠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둠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세상은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지만은 세상은 어둠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둠은 무엇입니까? 어둠이라 할 때는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흑암과 혼동과 공허함 그게 어둠이고요 또 한편 어둠이 있다면 빛이 없는 상태로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천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 흑암과 혼동과 공허함이 뒤덮고 있는 상태를 어둠이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타락된 천사들의 존재를 일컬어서 어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가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게 에스겔서 28장 14절 에 19절에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2사에서 14장 12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자증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면서 타락한 것이 바로 천사들의 그룹이었어니다이 악한 사단 천사들의 그룹이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는 것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어둠의 일들을 조성하고 만들어내는 일이 악한 사단이란 말이에요. 허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로 말면 시작되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현장에서 갈등하고 모든 문제에 빠지고 고통하는 모든 것들의 그 중심에는 뭐냐?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악한 사단이 결국 이 땅에 타락시키고 사람들을요, 결국 살인사건을 만들어내고 또 뭔가 쾌락과 또 음란과 마약에 빠지게 하면서 뭔가 전쟁, 테러 이런 부분들을 일으키면서 가정 문제, 중독 문제, 정신병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누가 일으키느냐?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에서 일으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음악과 문화와 모든 발전된 과학에까지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뒤덮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과학, 우리 삶에 편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을 이용해서 요즘 여러분 보세요, 최신식의 전자 무기들이 나오는데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는 무기들이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 여러분 핵무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발전된 과학을 통해서 어둠의 역사들을 주관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과학은 편리해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갈수록 인간 세상 속에는 어둠의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되어지고 무기들도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그것을 결국 인간을 파괴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감의 이 역사들이 성경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느 바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 세상 임금이라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세상 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악한 사단의 존재가 실제로 지금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사단을 통해 가지고 이 악한 사단이 아니 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만들었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겼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 하와를 유혹하게 되고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불신앙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온 것이 뭡니까? 악한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너무 좋은 것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좋은 것의 중심에 뭐 있습니까? 내가 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모든 학문도 문화도 모든 것들 도 사회 모든 부분들도 결국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이죠. 그 좋은 것을 속여 가지고 이용해서 악한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라는 것. 세상과 육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 성공이란 것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와 세상과 육신 성공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결국 끌어들인 것이 뭐냐? 그게 미신이요, 점술고 우상입니다. 왜 미신합니까? 왜 점수에 빠집니까?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복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축복받기 위해서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걸 끌어들이는 겁니다 왜 우상숭배합니까? 내가 여름 출굽기 20장에 보면 은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어요 그 우상숭배 중심도 납니다 사실은 내가 잘돼야 되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실상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다 했어. 그 결국은 우상숭배 알 수밖에 없어요. 저기 20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귀의 자녀니까 우상숭배 알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들의 상태는 무엇이냐? 마태원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요. 정신 상태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마가복 5장 1절에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고 온갖 육신의 질병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질고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정의 8장, 4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지옥 가기 전에 지옥 배경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후대까지도 이 영적인 유산을 그대로 물려줄 수밖에 없는 이게 허감의 일들이에요. 이걸 인간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12가지 전략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불신자들이 완전히 붙잡혀 있는 것이고, 성도들이알지라도 진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크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여기에 영향받게 돼 있어. 여기에 영향받게 돼 있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악한 사단이 내가 사단이라면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들을 주면서, 결국 복음을 모르게 해요. 너무 훌륭한 것들을 가져다 주면서 결국은 뭐냐 복음과 멀어지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여러분이 복음과 멀어진다면 그건 사단의 일이에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허감의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 모르도록 그래서 성계에 보면 권도 후서 4장 4제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토의 영광에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악한 사단이 세상 신으로 와서 속인단 말씀했어. 골로서 2장 8절에 보면 철학과 헛됨속임수로 우리 인간을 속이는 존재가 사단이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골로서 11장 14절에 보면 강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결국은 복음 모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훌륭한 것도 복음과 연결되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중요하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아무리 맞는 것도 아무리 옳은 것이랄지라도 내가 점점 보은과 멀어진다면 그배우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러면 이 허감의 역사들을 가진 이 속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허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먼저 허감에 빠진 사람들의 상태는 특징은 뭐냐면은 육신을 따라서 판단하고 육신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15절에 보세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했어. 이게 바로 허감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은 육신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과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답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 영적인 사실이 영적인 엄청난 세계가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관심 없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살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게 최선이고 그게 모든 것이에요 사실. 은 그래서 육신이 무너지고 세상의 기준이 무너지면 그게 자신도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타난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지금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사실이 사실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진짜예요 그거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영적인 사실에 의해서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우리 앞에 세계들이 보이는 세계로 나타난다는 사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단이나 종교단체들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말이요 그런데 미안합니다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영적인 사실에 관심이 없어요. 또 알지도 없고 아, 알, 알아가려고 생각도 안 하고요. 이런 보좌의 축복이다,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다,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다. 전부 다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원리 속에서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도들은 이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불신자 똑같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따라가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육신의 것,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서 그게 교회의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들도 영적인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교회들도 영적인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영적인 포로에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영적인 포로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오는 것이 뭐냐? 육신조차도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신부름하고, 성도들이 세상 신부름 실끈하고, 사단 좋게 하고, 사단 기쁨에 하고, 그렇게 막하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세상 위에서 사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특징이 1구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기적을 보고도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했어요 25절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아니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그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와 저주 가운데 여전히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참제사장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예수가 누군가 모르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아니 말씀을 손에 가지고 있어도 말씀을 외우면서도 실제로 말씀을 깨닫지 못.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언된 구약의 말씀들을 다 외울 정도로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왜냐?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를 결국은 역사 속에 망하는 역사로 유리방황하면서 2000년 동안에 망하는 역사로 실패했던 민족이 유대인이요 수, 바리세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감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그게 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염려와 걱정과 건심들을 통해서 허감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게 매해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벗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누가 보 1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상의 빛,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일어난 많은 염려와 극중과 근심 속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붙잡혀 있지 않는가 점검하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 본 11장 35절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생명의 빛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자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일어나는 염려와 걱정과 금수 속에 있는 자들은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운 것.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일어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매여서 결국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이 삼칠 나로 오청종족을 살리라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부르셨는데 그 축복을 누리는커녕 온갖 것들로 세상을 심부름하면서 결국 세상에서 실패하는 인생으로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세상에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가는 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빛,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실은 어둠이 아니라 빛을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니 말하고 있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마지막에도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고그 세상에 빛이 왔는 이 빛은 생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 안에 사람들을 살리는 빛이 있으더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요문 한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말씀했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드릴 때에 그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아 주어지는 힘이 엄청난 힘이에요. 어떤 힘이냐? 모든 흑암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힘이에요. 지금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를 끊는 힘이 뭐냐?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올 때에 나타나는 힘입니다. 내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흑암에서 건지신 빛의 사역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물론 나를 믿는 자도 어둠에 그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둠에서 건져내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스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가 우리를 허감의 건새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말씀했어요. 허감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말씀했어요. 허감의 역사, 어둠의 근세에서 건져내는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허감의 모든 역사들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대선일기전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아였다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말씀했어요. 우리의 소속은 흑암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라 할렐루야. 전에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을 때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에 있고 어둠 가운데 헤매면서도 어둠 가운데 있는 줄도 몰랐는데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삶을 알게 되고 결국 우리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심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 바로 생명의 빛이고. 허금에서 건지신 빛의 사육이고 그로말미암아 저와 이러면 하나님의 잔인 된 빛의 잔인이라는 사실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빛의 잔인 우리에게 생명 살리는 빛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 요한이 어, 이사야 60, 60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캄캄한 어둠이 온 땅과 모든 세상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말씀했어 생명의 빛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어,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그의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이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는데 우리를 생명 살리는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빛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고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셔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빛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은 빛을 밝히는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으로 반드시 증거해야 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해서. 내가 소유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에 따라서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그리고 내가 보는 것에 따라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져요.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것에 따라서 나의 미래도 나의 운명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에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소유하고 누리고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타나는 응답이 빛의 축복이 나타나는데 그 빛의 축복이 뭐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축복이 빛의 축복인데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게 빛의 축복이에요.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시공간을 조월한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나는 그게 빛의 축복이에요, 사실은. 전무후무한 응답이 빛의 축복 가운데 나타나는 거고요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살리는 삼시대를 정복하는 것이 빛의 축복이에요 빛 대신 그리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빛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현장에 발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며 모든 현장의 흑암이 꺾여지고 물러가는 귀한 축복된 일에 쓰임 받는 주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알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으로 모든 현장을 빛을 받기는 파수망대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